주여 이곳에 임재하셔서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우리 그 서울지를 보내놓고 나서 참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 한번 와서 담임 목사님도 뵙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뵐 수 있을까 했는데 드디어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먼저 보고 그리고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누군가 감동이 되시면 일어나셔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봉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뵈니까 아주 열정이 대단하세요. 열정.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고 어떤 걸음으로 하나님 전에 올라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믿음을 붙들고 왔다면 하늘이 열릴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을 반드시 사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아까 화면에서도 보신 것처럼 노숙인들하고 매주 금요일이면 노숙인 예배를 드리죠. 거리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한 60명에서 70명의 노숙인들만 거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과 찬송을 부르다 보면 그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찬송 부르다가 가난하니까 그런가 봐요. 가난하니까 서러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만 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그 맞은편 속에 유럽에서 몇째 크지 않은 쇼핑몰이 있어요. 굉장히 커요.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 참 많죠. 아주 깔끔하게 차려입고 또 어떤 사람들은 럭셔리하게 차려입고 그리로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입고 그렇게 배부르게 먹었으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할 텐데 배불렀더니 하나님을 오히려 등져버리고 자신이 그것을 쌓은 것처럼 자신을 우상 삼아 살아가라 그 말이죠. 거리의 교회를
예배하다 보면 빈발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양 사람 하나가 그 자기네 나라 사람들 맨 앞에 서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하니까 비웃기도 하고 또 욕을 하고 가기도 하고 침을 뱉고 가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 예배드리는 광경을 보고서 감동을 받아서 자신들이 먹을 그 먹기 위해서 샀던 그 가방을 풀어 헤치고서 노숙인들에게 이렇게 하나씩 전해주고 가기도 합니다. 13년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일들을 똑같은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이 부다페스트 경찰국에서 말썽, 현재 이 그 말썽 부리는 사람이죠, 제가. 그래서 늘 와서 시비를 걸기도 하고 또 허가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못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루는 경찰들이 왔어요. 관할 과장이 바뀌었으니까 오늘은 예배 결코 할 수 없다고 여기서 얼른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관할 과장이 뭐냐? 아니 내가 13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 내가 뭐냐? 난 내가 법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다. 난 오늘 반드시 예배해야겠다 했더니 그 경찰들이 저에게는 말을 못하고 그 힘없어 보이는 노숙인들에게 빨리 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경찰들 다 불러서 사박하겠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겁을 먹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예배에 방해를 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다른 편석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노숙인들 6,70명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옷도 다 남놓았지요. 또 가방 하나씩 다 맸지요. 모자도 하나씩 다 썼지요. 냄새나지요. 그런데 동양 사람 하나가 제일 앞에 가니까 시민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들의 보는 눈이 그런 것 같아요. 저기 깡패도 못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깡패 두목이어도 좋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면, 그래서 깡패 두목이 된다면 기꺼이 하라. 그리고는 그 다른 편에 가서 예배를 했는데 참 그날 더 은혜스럽더라고요. 어느 날 하루는 그 거리의 교회를 가려면 제 차를 타고서 반쯤 가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트레블을 탑니다. 전차를 타고서 그리고 이제 예배 장소로 가죠. 한 시간 조금 넘게 걸립니다. 하루는 이제 그 전차 선로 공사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차는 못하고 전차 타고 가다가 또 지하철을 타고 그리고 예배 장소로 가야 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전차를 타고 이렇게 가니까 그 금요일에 갈 때는 저희가 이제 그 노숙인들에게 예배 끝나고 줄 빵을 가지고 가고 빵에다 넣을 재료를 가지고 가는데 가장 큰 가방을 가지고 가죠. 낑낑 메고 갑니다. 근데 그 낑낑 메고 갈 때 참 기쁨이 생소사요. 세상 일을 하면서 그렇게 짐을 지고 가면 불평이 날 것 같은데 되게 힘들다.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어. 그럴 것 같은데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 가방을 메고 간다면 기쁨이 생소사요.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가방을 끌고서 가면서 찬성도 하죠. 어떤 때는 비가 이렇게 내리면 그 비 내릴 때 나무 가지에 이 물방울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게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저 지하철을 타고 예배 딱 올라서면 이제 예배 장소인데 그날은
지하철 역사 안은 환합니다. 그래 계단을 딱 타고 올라가서 저희들이 예배 장소에 딱 도착해 보니까 깜깜해요. 불을 다 꺼버렸어요. 그리고 맞은편의 쇼핑몰들은 환하게 다 켜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이씨에서 이제 또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불까지 껐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다고 내가 예배를 못할 소냐? 하지. 깜깜한데 겨우 이제 저쪽에서 비춰오는 그 불빛에 의해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불렀어요. 이 노숙인들이 그동안 이제 그 악보를 보고서 예배를 찬송을 했는데 깜깜하니까 악보를 못 보잖아요. 그 악보 없이 불러야 되는데 그동안 학습이 되어서 다 외워서 볼 때마다 더 큰 소리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맨 나중에 부르는 찬송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나오실 때 한 걸음 두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붙들고 나오시면
큰 소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이루어주세요. 나는 이걸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내 영광 위해서 말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루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분이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말하세요. 믿음의 사람은 행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행함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라서요. 반대로 행하면 산 믿음이라는 거죠. 산 믿음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거죠. 제물이 되면 하늘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요. 어느 날 그 거리에서 약간 전도하는 거 보셨잖아요. 전도를 하고 있는데 부부가 저만 집에서 찬양을 듣고 있어요. 키도 아담하게 생겼고 얼굴도 동글동글한데 그래서 갔어요. 연합꽃 기바록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혼자의 말로 안녕하세요 하는 거 그냥 연합꽃 기바록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네. 헝가리로 선물 오세요. 여러분 이 헝가리 말이 확실하게 익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한 65세 정도 되었는데 이제 부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야 한 30세 때 결혼을 했어도 한 35년 적어도 30년 함께 산 거 아니겠어요.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 부부가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부부가 가운데 하나님을 놓고서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로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말씀으로 서로 이렇게 맞춰가고 비슷해져가고 닮아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 안에서 부부가 된 성도님들은 이미 복을 받으신 거죠. 그 연합을 듣기만 하고 알아듣지 못하길래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프랑스 말을 하는 거예요. 프랑스 말.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도 질세라 프랑스 말을 했죠. 봉지를 봤으니 봉지를 받을까 뭐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 헝가리에서 프랑스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 신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프랑스말을 막 하는 거예요. 뭐라고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거는 딱 세 가지밖에 없는데. 그래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당신 노래 굉장히 잘하는데 뭐 때문에 여기서 참 노래를 하고 있느냐. 당신이 노래하는 게 뭐냐. 어디에서 왔느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한국에서 왔다고 영어로 얘기를 했죠. 한국에서 왔습니다. 내가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당신들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의 길로 나아갑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데 알아듣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라는 단어죠. 예수. 그래 맞아. 저 사람이 지금 예수를 말하는 거지. 예수야. 맞아 예수야. 둘이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프랑스 영화에서 본 사람 그 코믹한 모습이요. 그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프랑스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볼트모어에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 모두가 다 예수라는 이름은 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통독을 수십 번씩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가 머리에 박혀서는 안 되고 예수가 가슴으로 떨어져야 하고 그 예수가 불이 되어서 산으로 지으면 되어야죠. 그래야 예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고 예수의 권세가 내 삶에서 세상을 향해서 지으면 되는 것이죠.
입으로 하는 예수 소용없고요. 머리로 하는 예수 더 소용없고요. 많은 말을 증언하는 사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머리로 하는 예수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풀어내는 거죠. 삶은 무엇입니까? 시간이라는 것의 시간. 어떤 사람들은 내일 하지, 내일. 좀 여유 있으면 하지, 좀 더 모으면 하지, 그런 사람. 근데 우리는 시간을 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내일이라는 것은 벌써 이미 영원 속에 가 있는 거거든요. 안 오면 영원으로 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를 살면서 예수가 내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 다 가짜죠. 수십 년, 수백 년을 믿어도 그건 아닌 거예요. 그 이제 노숙인들을 이제 이렇게 섬기잖아요. 그런데 그 어느 날 하루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그 서구역이라고 하는 한국어로 말하면 서울역 되죠. 한국의 서구역. 거기는 이제 국내선도 다니고 국제선도 다니고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죠.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역전 앞으로 이렇게 가는데 한 아주머니가 그 역전 계단에 조그만한 그 몸 하나 펴고 들어가는 그 역전 계단에 누워있어요. 7월이니까 해가 쨍쨍쨍쨍. 헝가리가 온도가 올라가면 보통 40도, 43도 올라가기도 해요. 굉장히 덥잖아요. 더구나 돌계단이니까 이게 뜨거워서 얼마나 덥겠어요. 보니까 다 힘이 빠진 상태예요. 가서 흔들어 깨우니까 아는 아주머니예요. 그 일이 있기 1년 전에 급성 강경변이 일어나가지고 이 눈에 안까지 도해지는 병이었어요. 그걸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노숙인 삶이 그렇잖아요. 먹지 못하지, 자지 못하지, 또 술 마시지. 그러니까 다시 눈이 도진 거예요. 얼굴이 까매졌어요. 근데 흔들어 깨우니까 첫 번째 던진 말이 나에게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그래서 구급대에 연락을 했죠. 헝가리는 구급대에 연락을 하면 옛날에는 한 2시간 구급대 연락을 하면 응급으로 하면 2시간 만에 와요. 저희 아들이 주일날 새벽에 맹장이 걸린 거예요. 전날 배가 자꾸 아프다고 해서 소화제가 소화제가 먹어라. 근데 새벽에 깼는데 아 아빠 소화 아닌 것 같아요.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전화를 했는데 4시에 왔어요. 주일날 새벽에 그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수술을 10시 30분 정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예배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다 이제 아들한테 너 혼자 가서 수술 받으라. 응? 우리는 빨리 예배 가니까. 그 얘가요. 아빠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좋다 너 믿음 좋다. 그 이제 예배 갔다가 현지인 예배 다 드리고 오후에 오니까요 얘가. 이제 마취해서 깨어나가지고 서럽게 우는 거예요. 아빠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수술실 혼자 들어가는데 세상 아버지는 소용없고 하나님 아버지만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혼자 들여보낸 게 다행이죠. 하나님 알게 된 거니까. 그렇게 이제 이 구급대를 부르면 2시간 넘게 걸려요. 그날은 전화를 했더니 30분 만에 왔어요. 제가 신씨라고 그랬잖아요. 신씨. 저의 신씨는 우리 신여성 목사님하고 다를지도 모르겠는데 매울신자거든요. 매울신자는 신나는 신자라고 신나는 신자는 설립자의 열십자가 있는 거예요. 열십자의 설립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이미 설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좋죠?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칭찬받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 아니겠어요?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십자가의 사람이었어요.
소위 점심을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구면이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구면도 아니고, 아, 참, 나는 헌간에 섬긴다고 하지만, 이 목사님은 나보다 더 섬김의 은사가 충만하시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당신 안에 이 그리스도를 향한 아주 순수한 사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솔지가 늘 이제 전화를 하면, 어떤 권사님은 뭐 해주시고, 어떤 집사님은 뭐 해주시고, 뭐 다 교회 자랑만 하는 거예요. 아, 지 아빠하고 통화하려고 그랬더니, 술은 그게 교회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오늘 와서 깨달은, 아, 목사님 닮아, 성도님들도 섬김의 은사로 충만하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라고요. 네. 여러분 얼굴이 화사해요. 그래서, 아름답고 보배롭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들처럼 짓고 나를 베풀어서 그리스도로 완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제가 여기서 찬송 한 곡 하고 그리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온 마음 다해라는 찬송인데요. 필요 없다고. 그래서 제가 쫓아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해. 그리고 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에는 관심이 없고 당신이 부르는 노래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가까이서 보니까 참 예쁘게 생겼어요. 화상을 했는데요, 천박하지 않아요. 조금스럽게 화상을 하고 가까이 하니까 향수 냄새가 나는데, 향수병에서 금방 꺼져버린 것 같아요. 얼마나 그렇게 향수 냄새가 나는지. 그것도 이 첫 이 싸구리 향수 냄새가 아니고 샤넬 8구 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성령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있겠죠. 아, 이렇게 예쁘냐고. 참, 나는 당신같이 예쁜 사람을 세상에서 본 적이 없다고 아부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고개가 이렇게 싹 올라가는 여자라고 칭찬해주고, 아, 진짜, 진짜 자신이 진짜 예쁜 것처럼. 그 젊었을 때는 더 예뻤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문이 두서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젊었을 때는 이 지금보다 훨씬 더 예뻤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그러면 당신의 이 외적인 모습처럼 당신의 내면도 그렇게 예쁩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의 얼굴색이 싹 변해요. 환한 얼굴에서 어두운 색으로 변해요. 순식간에 사람 얼굴색 변하는 것이. 그러면서, 그렇지 못하다고. 심령을 터치니까요. 그렇지 못하다고.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따라서 쫓아다녔는데, 요번에는 이 사람이 성공하겠지 했는데, 돌아온 것은 아픔이, 상처. 그 다음번에 요번에는 진짜 사랑이겠지 하고 사랑을 했는데 더 큰 아픔, 가시가 되고, 그래서 그 사람 머리에서 발끝까지 사랑 때문에 얻은 상처 두성이. 그러면서 헉헉대고 우는데 눈물이요? 까만 눈물이다. 뭐 때문인지 아시죠? 마스카라. 까만 눈물 쫙. 세상과 함께 살면 흘리는 눈물이란 그저 탄식의 눈물이고 아픔의 눈물이고 가시 되어 찌르는 그 고통의 눈물밖에 없는 거지. 그러나 예수 안에서 살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소원하게 찬송이 넘쳐나고 기쁨의 눈물이 흐르잖아요. 네. 그게 예수지.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삶.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와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지금 찬송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딱 서시더니 가만히 기다려 찬송이 끝나기를. 그러더니 외국 할아버지죠. 그래 찬송이 딱 끝났는데 한국 사람? 한국말로 외국인. 예. 장로교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아니 그래서 감리교 목사라고. 여기 살아요? 여기 살아요. 몇 년 됐어요? 13년 됐어요. 아이들 있어요? 둘이 있다고. 방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방으로 체크하는. 방 있어요? 예, 있어. 선교회로 왔어요? 예, 선교하러 왔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놀라워요. 그런 거예요. 외국인이 한국말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 말씀을 잘하세요? 나 한국 살았어요. 어디에서 사셨는데요? 미아리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뭐 하셨는데요? 나도 선교했어요.
어디 소속됐는데요? 도미니크 수도에 있어요. 어디 사세요? 나 함부르크 살아요. 독일 사람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친구 따라 와서요. 아, 여기 우리가 이제 유럽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유럽에서 하나님 믿겠다고 하면 사제가 되는 거예요. 사제. 그리고 사제 중에서 더 하나님 믿겠다고 하면 선교사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을 태어나면서부터 캐토릭의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안 믿어도. 그러니까 그분이 만약에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그러고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면 아마도 감리교 목사가 됐겠죠. 감리교 목사님들이 순수해거든요. 열정이 대단하고 깨끗해요. 친사해요. 긍정들 안 하시네요. 친사해요, 친사. 아마도 이분이 그렇게 그 감리교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에 헌신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80년에서 90년을 한국에서 10년 선교를 했는데 뭐 때문에 그 잘 사는 독일 땅을 놔두고 한국까지 갔어. 또 그런 미아리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삶을 살았을까? 그 10년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누가 그러하여 자기 땅을 금지게 하고서 이방 땅에 가서 1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하고 아픈 사람은 어루만지겠을까? 그였을까? 그 자신이었을까? 아니면 그 안에 심겨진 하나님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였을까요? 오늘 이 예배당에 와 있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나는 이미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열정으로 찬송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모든 것 만사 제쳐놓고 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시간에서 봉사하고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알아주거나 말거나 말이에요. 그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내가 그 안에 살겠다. 그가 나와 더불어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요, 옷을 입으셨는데, 곤색 옷을 입었는데, 잠바 같은 걸 입었는데, 너무너무나 오래 입어서 그 곤색이 다 바랜 색깔 있잖아요. 바랜 색깔. 하얗어요. 모자는 베레모를 썼는데 베레모도 다 낡았어요. 신발도 그냥 깨끗하고 단정하게 씻어서 씻기만 했지 좋은 신발도 아니고 가방을 하나 들었는데 가방이 비닐도 아니고 그렇다고 종이도 아니고 우리 같으면 책임에서 들고 다니지도 않는 그런 가방. 그 가방을 들었는데 그 안에 보니까 옷이 몇 개가 가지런히 겹혀있고 그 위에 성경이 놓여있고 그 위에 십자가가 놓여있어요. 이야, 예수의 사람이 저 정도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 얼굴에서 나오는 빛은 말이에요. 그렇게 숨겨진 거예요. 제 기념이 될 것 같아가지고 사진 한 장도 한번 찍으실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시담회 하는데 그 어린아이 같은 얼굴이 있잖아요. 정시담회. 그때 깨달았어요. 예수의 사랑은 순결의 사랑이구나. 사랑이 무르익고 익으면요 순결이 터져요. 아세요? 순결해지고 싶으면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이 무르익고 무르익으면 순결이 된다니까요. 사랑 해본 것만 알아요. 순결해지고 싶으시거나 사랑들 하시라.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 함께 유럽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했더니 이분이 난 매일매일 기도해요 목사님. 그러면 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세요. 알았어요. 목사님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게요. 그런데 이분이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카드도 보내고요. 성탄 카드도 보내고 한글로 써가지고 사랑하는 목사님 이렇게 써가지고 와, 예수의 사랑을 바라고 그렇다.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수권에 선택받은 사람은 이미 자기는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 안에 채워가지고 그리스도로 풀어내는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분이 돌아가면서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발걸음을 딛다가 한 걸음 두 걸음 걷더니 딱 뒤돌아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사라는 거죠. 10년에 훈풍, 사풍, 열풍, 광풍 다 맞으며 살았는데 그 한마디,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그 한마디 들으니까 싹 풀려버려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권사님이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사님이시고 하나님의 장모님이시고 하나님의 성도님들입니다. 자기 안에 자기 정체성,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넘볼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절대적 정체성,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그게 우리 안에 충만한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구별된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하는, 물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너 하나님의 사람은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 왜 가져야 하는가는 그 뒤에 나와. 이것들을 피하고 세상 다 지옥으로 검은 눈물을 흘리지 말고 그를 조건하에 만들지 말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서 성령이 아홉 가지가 있는지 그 삶을 사는 사람. 우리 안에서 이런 꽃이 피어야, 우리 안에서 이런 열매를 맺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죠. 여기 보니까 기약이 이르매 하나님이 그의 나라에 나타나시기를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권을 만주해 주시오 하고 그 밑절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이 안에 주신 정체성을 하루를 살으라면 하나님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세요. 요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집시 사역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집시 마을로 가려면 봄에는 이제 그 유채꽃이 있어요. 유채꽃 색깔이 뭐죠? 노란색. 거기 평원이 넓거든요. 그 넓은 평지에 유채꽃이 또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노래요. 야, 그걸 보느라 감탄하죠. 야, 여름에는 해바라기가 그 평원에 또렇게 또 해바라기 끝도 없이 펼쳐 있습니다. 해바라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다가 차 세워놓고 저 아름다워라 부르죠. 가을이면 한국에 단풍만 못 그래도 아늘로끈덕한 색깔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너무너무 예쁜 거. 하나님이 그렇게 이 물들여 가시는 그 세상을 보느라면요. 겨울에는 눈꽃이요. 살짝을 맞아 이 눈꽃이 되는 얼음들이 참. 너무 예쁘다. 상상이 안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또렇게 펼쳐있고 알록달록하게 펼쳐있고 하얗게 펼쳐있으니까요. 아멘 하시나요? 1년 360일 하나님의 감탄의 역사. 아멘 하시나요? 아, 예수의 사람들이 좀 감탄을 하시겠지. 야, 하나님이 이런 데 들어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와 있으니까 감탄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나요? 근데 집시 사역이 어려워요. 이게
큰 사기이 나고요. 병이 많고 헝가리 이 감옥의 90%가 그 집시들이에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90%가 넘게 집시 선비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헝가리 전체 인구 한 20% 되거든요. 근데 헝가리만 아니고 동유럽 거의 다 그래요. 순수. 그러니까 집시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잘 되다가 어떤 때는 텅텅 비고 말고. 그런데 그 사역을 쭉 하니까요, 불신의 나라가 세례의 나라로 바뀌어요. 이 꼬마 애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 애들이 예배 시간 되면 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막 예배당 와요. 그 물 몇 감다가 막 와요. 그걸 찬송을 부르고. 그 어떤 애들 오다가 똥을 밟아가지고 고양이 똥인지 개똥인지를 밟아가지고 들어오면 예배당에 다 그 냄새가 나지. 어떤 때 자동차 타이어 바람 다 빼놓고 돌 던지고 또 예배실에 화약 던지고. 그렇게 하고 선교로 오느라면, 집으로 오느라면 이게 마음으로, 아, 내가 이거 뭐하는 걸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보내지 마시고 좀 능력 있는 사람 보내시지, 좀 재주 있는 사람 보내시지, 여튼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선교 안 되게 하세요. 절망하고 있는 때가 뭐예요? 그런데 오늘 하루 여름에 이렇게 부다페스트 들어오는데 비가 막 내려요. 그러더니 화창하게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무지개 같은 거예요. 무지개가 이 해고 그 비가 오고 난 뒤에 무지개 같은 거 그렇게 선명하잖아요. 와, 선명하게 무지개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가니까 왼쪽에 무지개가 더 쫙 이렇게 선명한데 멋있겠죠. 조금 더 가니까 정류네요.